거막에 묻혀낸 꽃게 무침도 빼놓을 수 없는 목포 오미의 하나입니다. 조금 날 지금 깔때가 아니야. 그날 그날 들여온 제철 산물만으로 차려내는데도 이보다 더 푸짐한 밥상은 없을 듯하네요. 하루 종일 땀 흘린 노고가 그대로 담겨 있는 펄펄 살아 숨쉬는 맛. 이것이 바로 항구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바라요. 우와, 다요. 처음이요. 알바요. 하루 종일 내 열심히 일하고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밥 먹고 이렇게 즐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목포의 하루가 또 저물어 갑니다. 이별이 있으면은 만남이 있고 또 눈물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끝인가 하면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는 목포의 노래처럼 이곳 밥상에는요 우리네 인생살이가 그대로 담겨 있는 듯합니다. 목포의 유명한 맛을 일러서 목포 오미라고 합니다만 저는 오늘 거기서 하나를 더 보태서 목포 육미를 보고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또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나눌 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밥상은 누구와 나누셨습니까?